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가슴 아픈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사업에 성공하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큰 주택에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할까요? 모든 것을 갖춘 듯한 사람이 왜 마약에 빠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미국의 언론이 크게 보도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채슬리 크리스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채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2019년도에 미스 USA에 뽑힌 사람이에요. 그녀의 직업은 로예였으며 패션 블로거로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인이었고 엑스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잘생긴 미모에 뛰어난 지성과 체력을 갖춘 외형상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지난 1월 30일 60층 콘도미니엄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세한 디테일은 알 수가 없지만 예일대학교의 린다 드 조잉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교수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Someone can appear very successful.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But we never know what's going on in China. 그녀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외형상 성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허상일 수도 있고 신기를 쓰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아무리 외적인 것이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어도 마음이 상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있는데 깨어진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죄악을 치유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건져내셔서 새 축복의 아침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은 수많은 침체의 시기를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야지 정말 산수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분을 만나야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바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상실되고 무너진 우리 삶이 회복될 수가 있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통곡의 삶이 축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사람, 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으며 이분을 만났을 때 주어질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생에 걸어가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행렬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인이라는 성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 소재 여기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 이 가브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들어간 동네가 나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그 뒤를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앞서시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고 뒤에 긴 행렬을 이루는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의 행렬이 또 하나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관을 메고 나오는 장례의